자, 오늘 차종은 미니쿠퍼입니다. 미니쿠퍼 몇 년식이라 했죠 선생님? 어, 2009년식이요. 2009년식이고 네. 키로수는 이제 한 14만 정도. 네. 저희 매장 오늘 방문하셔서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에 또 R타입 하나, 그리고 탄 백이 2개 들어갔고요. 라파 플러스 1은 5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1병, 그리고 라파 멀티 오일 엔진 쪽에 300mm 첨가했습니다. 아, 굳이 세팅값은 이 차는 한 1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엑셀 뛰시고요. 영상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이런 뭐 항속 주행이라든가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느끼시면서 타보세요. 여기 70km 지나서는 뭐 카메라 없으니까 제가 계속 지진할 때까지는 사장님 운전하는 걸 체크하고 싶은 거 다 체크하시면서 타시면 돼요. 그 엔진 진동 소음 부분도 이제 좋아져요 타면서. 네. 네. 일단 조금 네. 공회전 시 조금 예, 네. 진동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더 좋아져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뭐 하고 있다. 뭐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 냉각수가 순환이 되는 차가 또 계속 좋아지거든요. 네. 한번 타보시면 이제 알아요. 제가 오늘 무슨 말했던 걸 기억해두고 고속 주행 한번 올려서 한번 타보시면 야 이거 가속발이 덜 밟아도 막 쭉쭉 올라가는데 RPM은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가시면서는 1, 2차선으로 다 들어가서 가셔도 되고요. 1차선으로 가셔도 돼요.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띄고 가세요. 뒷땡김 없이 계속 쭉 밀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미리 떼어야 근처 와서 브레이크를 조금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멀리 신호등하고 차간거리 보면서 고속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도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언덕 끝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속도를 좀 올리세요. 그랬다고 120이 됐어. 내리막 시작되는 부분부터 엑셀 띄고 가세요. 계속 밀어줍니다. 엑셀을 안 밟으면 기름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하면 연비 좋아져. 제가 연비로 상담할 때는 그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굳이 이거 달았다고 뭐 7, 80km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는 운전 습관 그대로 하되 미리 엑셀 뛰는 습관, 항속 주행만 이용하시면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은 연비를 더 많이 효과를 보시는 거고요. 네. 제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지루하고 재미 없어요. 더 올라가요? 네, 계속 지금 저 언덕 다 치고 가볼까요? 네. 재미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영상 올리려고 애쓰고요. 나중에 사장님 좋은 대로 편집을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를 직원으로 두둔 해서 정말로 재밌고 알찬 유튜브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는 생각은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대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하나하나 성장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조금 언덕에서 네네. 살짝 밟는데 미는 그죠? 그죠? 전에, 네. 전에는 아마 더 밟아야 올라갈 네. 게 이거밖에 안 밟았는데 힘을 쓰네?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네, 살짝 밟았는데 네. 밀어주고 네. 언덕에서는 조금 더 밟았는데 네네. 이 정도 언덕에서 그냥 발만 살짝 됐는데 밀어주는 느낌이 사장님 그냥 느끼시는 대로 정확하게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저희 뭐 과대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고속도로 한번 올리고 딱 보시면 네. 고속도로 올려서 내가 밟을 수 있는 만큼 차 없을 때 밟아준 다음에 시내 딱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발만 대도 나가는 시내 중에서도 그 느낌을 받아요. 자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바를 때도 계속 밀어요. 전에 같으면 속도가 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죠. 예, 직진입니다. 여기 있으면 돼요. 지금 아이들링시 아까보다 진동샘 더 좋아질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평소에 여기서 중립에 나본 적 있어요? 중립, 아, 네. 중립에 나보세요. 자, 이 진동소음,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가보세요. 아마 전에는 드라이버 들어갔을 때 이거보다 더 네. 컸었을 거예요. 네. 한 네. 데이터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네네. 한 20% 정도는 준 것 같아요. 네, 진동이. 맞아요. 네. 그게 타면서 더 좋아지고요. 지금 고스트 냉각수에 놀라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스트 냉각수를 넣으니까 단점이 있다. 뭐예요? 했더니 저희도 느꼈던 거거든요. 안 들리던 잡소리가 들려요. 진동소음이 좋아지니까 저 뒤에서 뭐가 하나 삐걱삐걱 하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몇 킬로지?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아예. 네, 띄고 있었어요. 띄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속도 계기가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증가됐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계속. 그래서 제가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 다 체크해보고 오시라는 부분을 많이 해요. 네. 기름도 가득주의해서 앵커 블로드까지 얼마나 탔는지 데이터도 다 뽑고 오시라고 여기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일부러라도 고속 갈 때도 저기로 가시잖아요. 외곽순환. 예, 민자로요. 예. 거기 차 없을 때 좀 밝기 좋잖아요. 그렇죠. 한번 밟아보세요. 예, 아까도 살짝 예. 밝고 왔는데. 네네. 그때 느낌하고 네. 지금하고 어떻게 틀려졌는지 한번 타보시고 사장님은 제가 상담해본 결과 사장님은 기문기구 아니면 아닌 성격 스타일이세요. 네. 자, 느껴지는 만큼 변화가 된 값이 있는 만큼 그냥 솔직히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 정도는 좋아졌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거 있으면 피드백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신뢰가 더 가는 부분입니다. 형,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딱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한 아, 그래요? 일주일만 네네. 일주일 한 3일만 타도 알아요. 웬만한 건 다 예, 네. 확 뭐 변한 게 있으면 사장님한테 내가 뭐 변하든 안 변하든 전화 주세요. 네, 전화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변하면 네. 네. 네, 그만큼. 안 변하면 안 변한 대로인데 네. 또 타보다 갑자기 확 좋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타보시라는 거고 네, 여기서 한번 밟아보세요. 지금 제가 속도 계기는 안 찍고 있어요. 다섯 발음에 다섯 발음 확실히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미는 느낌이 살짝 나네요. 네. 네. 자, 여기는 약간 오르막에서 이제 가속바를 보신 거고. 네. 갈 때 한번 평지나 이런 데서 한번 가속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에는 이 정도 밟아도 쉽게 설명드리면 제로백 같은 경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훨씬 빨리 가속바를 올라가요. 덜 밟아도. 네. 네.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고, 저희 제품이 이러이러해서 좋다. 명쾌하게 답을 다 내리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장착해보고 타보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요. 그렇죠. 느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사업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50일 동안 타보고 효과 모르겠다면 소비자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만큼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거기서 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장님 전화상담으로 다 사장님의 생각을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한번 50초 차를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저속발에서 네네. 악셀을 살짝만 밟았는데도 쭉 미는 느낌은 확실히 변화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근데 이제 이게 고속 한번 뛰고 나면 더 좋아져요. 아. 한번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면서, 심지어 네. 지금 이거는 그냥 노멀 모드거든요. 예예. 예.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완전 또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러니까 좀 많이 느끼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노멀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모드 타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영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네. 한 조금 더 네. 과장이 되면 네, 네.
진짜 노말인데 스포츠 모드인데 좀 부드러운 스포츠 모드. 예. 그 느낌이. 예, 맞아요. 역시 차에 대해서 좀 많이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그런 느끼는 부분도 세밀하게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고민 많이 하고 왔으니까. 맞아요. 예, 웬만큼. 네, 맞습니다.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속반에서 효과가 좀 있으니까. 네네. 일단은 기분이 좋네요. 네. 아우. 저희는 그렇게 해서 느끼시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봐요. 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막 이거에서 몇 배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어? 야, 정말 이렇게 바뀌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타면서, 혼자 타면서도, 어? 이것 봐라? 어제하고 또 틀린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느낀 거고 소비자가 다 한 데이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타고 오십시오. 요즘 많이 표현하는 게 운전이 좀 즐거워진다. 내가 답답했던 것들이 이런 그런 게 조금씩 해소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살짝 가봤다 뗐다가 다 해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계기도 보시고 빨간불이도 아예 떼고 가세요.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고. 뭐 여러 가지로 고객님들이 표현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부드럽다, 스타트에서 좀 저속에서 좀 가벼워졌다, 네네. 뭐 이런 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좀 달리고 지금 이제 응? 또 진동이 또 좋아졌잖아요. 또 좋아졌어요. 왜냐면 내가 네. 이거를 아 그러세요? 이걸 꽂아 놓으면 네네. 이게 엄청 떨렸었거든요. 예, 이게 그런 게 좋아져요. 이게 예, 엄청 떨리니까 휴대폰이 정말 재밌어진데. 지금 외곽 타고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일산 시내에 들어가서 또 운전해 보면 여기서 운전하는 느낌이랑 또 틀릴 거예요. 네. 편안하게 다 느껴보시고 느끼신 대로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Thank you.